아, 미치겠네. 지금 나가려는데, 어머. 똥 싸고 있. 으아. 소 똥 쌌어. 진짜 난리 났다, 지금. 아, 나. 나오자마자 소 똥 뭔데? 오 마이 갓. 인도에서의 두 번째 날이 밝았다. 야, 저 있네, 저기. 어, 저 소 있네. 어. 장난치나. 아무튼 오늘도 활기찬 마을을 간지 두 번째 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숙소를 떠나 또 다른 숙소에 정착한 나는 호텔 사다 호텔 아마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동네 구경을 좀 하려는데 저기 있는 그 아 근데 아 골 파리 아 네 아 땡큐 편하게 지하철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생생한 경험을 위해 걸어가기로 결정한다. 야 이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죠? 그냥 손가락만. 제주도에서 짜이 좀 마시고 왔는데 이거보다 훨씬 다네. 짧고 깊은 밀크티. 말고 이거 느낌 그래. 아재. 일단 밥은 다 먹었고 어디로 갈 거냐? 코너플레이스인가? 쇼핑센터 있다고 하거든요. 걸어서 17분 덥긴 한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날씨 40도 그리고 광사. 네, 뭐 그러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 길 맞냐? 아 맞네. 오케이. 구글맵에 의지하며 수많은 호객 행위를 뿌리치고 목적지까지 걸어가고 있던 중이었다. 친구 생겨서 지금 같이 들어갔지. 아, 오케이. 역시 너무나 자연스럽게 걸어갔어요. 솔직히 이 일이 생긴 지 좀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말문이 텄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녀석이 훗날 내 인도 여행에 한 획을 그어줬다는 것이다. 아니 지금 여기 왠지 모르겠는데 이 신호도 안 잡히거든요. 야 씨 이거 만약에 나 사기당한 거면은 너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나 그의 이름은 리키. 친구 만나러 가다 우연히 나와 말문 트게 된 그는 곧 나의 첫 인도 친구가 되었다. No English? No. 아무튼 목적지까지 걸어가며 우리는 제법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요 며칠간 도를 넘은 고객 행위와 뜬금없는 구걸에 지친 나에게 보통의 인연으로서 대해주는 모습이 좋았다. 아무튼 그렇게 무사히 목적지인 코너 플레이스까지 도착했고 Alright, so here, right? Here. 우와. 아, A 동. It's a zone A, yeah? Yeah, this is A block, B block, B block, C block, C block. All the so many shops, Western shops. Okay. You can buy everything from here. 나는 원래 목적인 동네 탐방을 시작하는데. Now where you want to go? I have no idea. Yeah, just have a. Huh? 그냥 보통의 쇼핑센터지만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야, 저 뭐 하는 거야? 버스킹 하는 건가? 더 이상 찍을 생각 없었는데 이러면 찍고 싶어지잖아. 니네 몰라 자자 몰라 미. 왜? 뭔지 모르겠지만 인도 공영 방송인데. So what is that? News channel debate on the political issues which happens every day. Oh, okay. Yeah, thanks for explanation. Thank you. 아무튼 이제 진짜로 진짜 집에 가야지. 몇 번의 연락 뒤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리키를 만나러 같은 장소로 다시 간다. 네, 오늘은 이 지하철을 타고 갈 겁니다. 비록 환전과장이지만 와 진짜 이 날씨에 이 폭염에 20분 동안 땡볕을 걷는 건 미친 짓인 것 같아서 해요. 굿! 어디 있냐? 이렇게 코 컸는데 중2를 생겼고
테러 때문에 이렇게 시큐리티가. 아 근데 여기는 스크린 도어가 없구만. 시원해 시원해. 에어컨. 간다 간다. 약간 헤매긴 했지만 드디어 접선. Yeah, I'm back. Yeah. 오자마자. 만나자마자 릭샤를 태워버리는 그의 클라스. How was your yesterday? It was okay. What? Yeah, just a bit exhausted because of the weather. Very hot. Yeah, it's so hot. So. 실은 애가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점심만 먹고 헤어질 줄 알았는데. They do a bakery tour. Yeah. Oh, what do you want to eat? Indian food. Order the thali. Two thali. Thali is good. Ah, okay. 이렇게 한 사발이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I want to follow like local star, yeah? 그냥 뭐 평범하게 내 먹고 싶은 대로 찍어가지고 먹으면 되네. Okay, okay. You love Chinese food also, yeah? Yeah. 갑자기 다음 약속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동네 구경을 시켜주기 시작한다. 갑자기 시작된 급전개에 매우 띠용스러웠지만 덕분에 혼자였다면 아예 모르고 지나칠 곳을 데려가줘서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후문. 젊은이들의 하플 아그라센 녹았다. 우와. 영어로 써져 있어도 못 읽겠다. 우와. 그런 거를 내야 되면. Oh, this is you said. Yes. 신기하다. 야, 멋있다. 새똥이 있지만 안도록 하겠어. It was back in 16th century when the water come raining, they save water in there. Oh. They save in down. That's why they make step well. 아, 물이 귀하니까 저 비 올 때마다 저 저장하려고 만들었구만. Here make many many movies. Oh really? Yeah, this is the ghost place. Oh, wow. After evening, no good time to come here. If you sleep here one night. No. 델리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사원도 가보고. Every day, more than 2 million people eat here. Oh. Free. Yeah, free food. 그리고 무엇보다 애가 술에 진심이라서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 시원해. You want strong or light? Light. Light. Oh. Lago. 뭔가 사과는 숨겨서 릭샤 안에서 몰래 맥주라니 낭만 터진다. 뭐냐 이게? 지금 이렇게 마시고 있다고 장난치나? 황홀한 경험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 여행지를 고민하는 나에게 한 여행사를 추천해 주었고 거기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왈라 하비비? 하비비 is 왈라. 하비비? Habibi is friend. A friend. So Habibi from Korea, Habibi from India. India. And we are in England together. England, yes. Brighton? London. 알고 보니 영국 동기였고. 하야. We are having drink. Vodka with vodka. Water. Yeah, vodka with water. 알고 보니 오늘이 금요일이었고. You want some coke? Coke? No, thank you. It's okay. 알고 보니 인도 사람들에게도 불금이란 게 있었고. 멋있다. 로컬 불금 문화. 안 즐길 이유가 없다. 와, 뭐 이런 것들을 팔고 있고요. 야, 푸드 메뉴도 있어요. Oh my god. There's a shisha. 야, 뭐 애기도 데려오냐? 야, 뭐야 여기? 한창 놀라기 그지없는데. 아,
아 근데 이거 되게 우리나라 감성 같다. 라이브가 곧 끝나더니 점점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아무튼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즐기는 불금. 오늘 하루 더 할 나위 없었다. 미쳤던 거죠, 막.